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MBC 중국 즐거운 어후 공개 방송으로 진행되는 영동 곡감 축제 한마음 콘서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가수분들 노래하실 때 네. 팬분들이 재지당하는 걸 보니까 역시 분위기가 무르익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점 그렇습니다. 지금 열기가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너무나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와, 통통 튀는 매력이 돋보이는 가수입니다. 네. 빵따라 빵따라 주세요. 사랑의 빵빵 주세요. 키가 왜 이래요? 키가 왜 이래? 아, 너무 높게 좀잖아요. 그러면 이 가수를 직접 만나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여러분, 가수 정혜린 씨 박수로 청해볼게요. 있었어요? 아예 사가야죠. 아, 사가야죠. 당연히 사가죠. 한 팩만 사가지
마시고 네. 두 팩, 세 팩 예. 많은 분들한테 또 사장님 가서 선물도 좀 주시고요. 네. 저희가 첫 곡으로 네. 사랑의 방방 네. 저희가 소개 드릴 때는 네. 노래를 잘 못 불러가지고 저게 무슨 노래인가 잘하지 않았나요? 네. 잘했어요. 그 사랑의 방방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그 곡 좀 어떤 곡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마음속 제 마음속 방에 네. 이 남자분께서 함부로 들어오신 거예요. 어머나. 네, 들어오셨으면은 방세를 내던가 사랑을 줘야 돼. 그렇죠. 월세를 내든지. 네. 근데 왜 안 주는 거야? 마음에만 주면 두 개 주면 안 되지. 아무것도 안 주는 거. 그래서 내가 네. 왕 소금을 뿌릴 거예요. 아, 돈 안 내면 왕소금 뿌려서 그럼, 보내겠다. 그럼요. 그래도 네. 왕소금이 또 비싼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그마저도 네. 사랑을 가득 담아서 비싼 소금을 뿌리겠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은 왕소금을 혜린 씨한테 안 뿌리게 당하려면은 네. 우리들의 마음 한 칸에 네. 혜린 씨에 대한 방을 좀 여러분 내주시길 바라겠어요. 네, 우리.